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지평면 망미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주변 환경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매치가 안 되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현대식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지평면 망미리 하면 왠지 오래된 구옥이나 농가주택 뭐 이런 것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직도 지평하면 그 시골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왔는데, 예, 좀 상상 외입니다. 예, 예상외로 너무나 관리가 잘돼 있고요. 거의 신축 컨디션으로 돼 있습니다.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위치는 석불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2차선 도로에서 약한 600에서 한 650m 정도 좀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는 구간은 좀 길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본 매물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이제 메인 진입로 되겠는데, 약한 600에서 650m 구간이 이렇게 4m 도로로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포장은 뭐잘돼 있고요. 어느 정도의 완경사지로 해서 쭉 올라오시면 되고, 그렇게 뭐 경사가 심한 건 아니니까 겨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올라오시면, 자, 이렇게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주택이 오늘의 주인공이 되겠고, 이 앞에 지금 소유자분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는 이 공간에 두대 정도 충분히 주차 가능합니다. 네, 시멘트 포장 굉장히 잘돼 있죠? 잘돼 있고, 그다음에 경계 따라서는 보시면 주차장 쪽은 이제 디자인 블럭으로 이렇게 벽돌로 시공이 돼 있고, 우측에 보시면 굉장히 펜스가 높아요. 그왜 이렇게 펜스를 높은 걸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 아, 고양이를 좀 많이 키우십니다. 고양이를. 그래도 혹시라도 애들이 좀 이렇게 나갈까봐 좀 이렇게 높게 펜스를 시공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높아도 이렇게 좀 막혀 있는 펜스가 아니라서 이렇게 시안성이라든가 답답함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일단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예쁘게 잘돼 있어요. 돼 있고 대문 설치 잘돼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주택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메인 마당이 펼쳐지고, 좌측 같은 경우도 상당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공간이 있고요. 잔디가 관리가 확실히 잘돼 있어요. 실거주 하시는 분이라. 지하수 관저. 그리고 경계 따라서 이렇게 굴림석이죠. 100에 100짜리 굴림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하여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화단도 다 꾸며 놓으셨고, 예, 컨디션이 정말 좋아요. 관리를 정말 너무너무 잘해 놓으셨네요. 이쪽에도 보시면은, 네, 정화조 메리트 있고, 조경수라든가 꽃들, 꽃 네이밍도 이렇게 되게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보시면, 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네이밍을 해 놓으셨어요. 다육이들도 있고요. 마당을 정말 최대한 거의 100% 활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을. 네, 꽃, 나무를 그냥 사랑하시는 분 같습니다. 너무 예쁘게 관리가 잘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야외 수도가도 이렇게 아담하게 돼 있고요. 쭉 보여드릴게요. 화단 굉장히 잘돼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튤립 같은데, 예쁘네요. 예, 튤립 맞네요. 되게 예쁘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매수하신 분이 요거를 관리를 안 하시겠다, 화단을 다 잔디로 그냥 하시겠다, 그러면 꽃은 다 가져가실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예, 웬만하면 그냥 가꾸시는 게, 그쵸? 너무 예뻐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요쪽에, 좀 조망권이, 한 절반은 요 앞집 지붕을 좀 보시고, 절반은 이렇게 탁 트여진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은 굉장히 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고요. 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연 친화적이고, 좋고, 왠지 농가주택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뭐 이런 현대식 건물이 이렇게 딱 있다는 게, 저게 좀 살짝 특이해요. 자, 건축물의 외관도 한번 보죠. 외관은 이렇게 보시면 팝역과 스타코가 조화롭게 이렇게 시공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감이 돼 있고, 경사 지붕에 징크 지붕, 징크로 후레싱 마감돼 있는 그런 주택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지금 데크, 방부목 데크가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저쪽에는 어닝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네, 그냥 깔끔하게 칠도 최근에 한번 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좀 반짝반짝 있는 거 보니까, 예, 네,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저기 하얀색 저 고양이는 약간 길고양이 같은데, 예, 네, 이렇게 또 있고, 내부 이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이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층주택으로 이렇게 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내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현관문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 정면에 굉장히 넓은 사이즈의 신발장,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고, 자, 바닥 타일도 예쁜 디자인 타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실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되어 있고, 자, 우측에 중문이 있어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중문 시공되어 있는 모습.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양이들 혹시 놀랄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정면에, 이렇게, 정면에 주방과 거실이 펼쳐집니다.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실링팬도 시공되어 있고, 간접등과 포인트 조명으로 이렇게 좀, 멋스럽게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한켠에는, 자, 시스템 에어컨도, 자, 빌트인이 되어 있고, 지금 주방과 거실, 구분되는 이 공간에다 소파 이렇게 지금 놓으셨는데, 이쪽에 TV 다이도 되어 있고요. 고양이 인사 안녕. 아, 얘네들 뭐, 개냥이 같습니다. 쟤는 아예 뭐 꿈쩍도 안 해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 들어왔는데.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뭐라고 해야죠? 느낌이, 약간 바 형태의 어떤 주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나 뭐 이런 부분이 구조가 뭐 워낙에 좀 예쁘게 꾸며 놓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요 같은 구조로 꾸며 놓으시면 될 것 같아. 자, 주방도 이렇게 약간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고, 상부장, 하부장, 뭐 타일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중문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벽난로도 지금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예, 약간 저 고가의 벽난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예, 안방 사이즈가 상당히 넓고요. 지금 다 고양이들을 위한 공간 뭐 이런 이제 예, 시설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안방 사이즈 상당히 넓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정사각형 모양의 예, 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오셔서 좌측에는 욕실. 욕실도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굉장히 크고 이 천장 높이도 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우측에 이제 두 번째 방은 아무래도 지금 두 분이서만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 이쪽에는 네,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김치냉장고라든가 뭐 술장고 같은 거. 예, 뭐 팬트리 공간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봤고요. 본 주택은 단층 주택으로 방 두 개, 욕실 하나, 그 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거실과 주방은 약간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직평면 망미리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이었고요. 대지 면적도 상당히 넓고 관리가 너무나 잘 되어 있죠. 딱 보시는 것처럼 정말 시간과 애정을 들여서 관리한 그런 정원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은 뭐 신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딱 25평 정도 되는 건축물에 딱 한 2인 가족이 거주하시기에는 너무나 좋으실 것 같고, 꼭 실거주 아니시더라도 세컨하우스로 너무나 적당할 것 같아요. 예, 조용하고요. 뭐 혐오시설도 없고, 네, 너무나 괜찮습니다. 일단 관리 상태가 대박입니다. 대박. 네, 그런 매물 좀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저는 또 그럼 다음 매물 촬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